결코 잊을 수 없다는 그 맛. 강원도에서 처음 만난 특별한 우리 맛이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예로부터 산세가 험해 농경지가 부족했는데요. 때문에 이곳에는 화전민들이 옥수수를 재배하며 힘겹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토지가 척박하였기 때문에 화전민을 중심으로 재배가 많이 되었고, 특히 한국전쟁과 보릿고개 이후 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식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간 곳은 과거 화전민의 음식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회마을인데요. 때마침 맷돌에 찰옥수수를 갈아 반죽을 내는 옛 방식의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찜찜한 날은 이런 거 이제 기름에 기름 냄새 펄펄 풍기면서 볶음해 먹으면 정말 맛있죠. 우선 차지기에 다진 찰옥수수 반죽을 얇게 펴 전으로 부쳐주는데요. 옥수수전 역시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옥수수전 위에 달달한 팥을 올린 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칡잎을 싸주는데요. 이렇게 그냥 하면은 서로 붙어서 띠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붙지도 않고 또 상하지도 않고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측의 알싸한 맛과 향이 전해지는 옥수수 볶음이 완성입니다. 이번 음식은 옥수수와 팥을 알알이 섞어 함께 쪄내는 옥수수 범벅인데요. 옛날에는 이거 하도 먹으니까 먹기 싫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별미로 해서 먹고 그러니까 좋고 또 이게 영양가가 높으니까 산모들이 이걸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은 젖이 잘 나왔대요. 먹을 것이 부족해 옥수수를 쌀 대신 먹었던 강원도 사람들. 옥수수 범벅은 그 시절 강원도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주식이었습니다. 맛있겠는데요? 범벅아! 거기서 뭐해? 아, 일로 범벅 먹으러 와! 알았어!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구석구석 살아요, 산 속에. 그래서 사람 얼굴 안 보여도 그냥 이렇게 큰 소리로 소통해요. 재밌죠? 산속에서 유유히 모습을 드러내는 이웃들. 미리 차려놓은 옛 옥수수 음식에 무척이나 기뻐하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볶음이 음식을 가장 먼저 먹어봅니다. 아버님께서는 옛 생각에 칡잎도 함께 드셔보시는데요. 이 칡잎하고 같이 먹으면 향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모든 게 좋아요. 이번엔 한 입씩 가져다 먹는 옥수수 범벅에 잊었던 옛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이건 진짜 옛날에 많이 먹었던 거라서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거야. 네. 추억을 먹고 산다고 나이 먹으면 그런 것들이 다 고맙고 맛있고 그런 거지. 밥은 바빠서 먹고 가난했던 그 시절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옥수수 음식. 지금도 이곳 사람들에겐 그때 그 시절의 향수가 아련히 남아있습니다.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대표 향토 음식 메밀전병.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여름 제철 옥수수로 전병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곳을 찾아 우리만 로드가 향한 곳은 강원도 인제. 박수명 씨 부부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옥수수를 이용한 제철 별미로 옥수수 전병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밀물 전병도 하지만 이게 옥수수가 많으니까 옥수수로 많이 해먹었죠, 옛날에는. 우선 옥수수 전병 역시 부꾸미처럼 반죽을 이용해 넉넉하게 전을 부쳐주는데요. 맛있는 소리와 함께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이때 갑자기 어디론가 급히 향하시는 어머님. 옥수수 전병에 꼭 빠져선 안 될 묵은지를 가지러 가셨는데요. 매콤 새콤 입맛 돋우는 묵은지와 부드럽고 담백한 두부를 함께 요물조물 섞어주면 절로 군침 도는 전병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맛있게 만들어진 전병소를
고소한 옥수수전 위에 넉넉하게 깔아주